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쿠키런 오븐브레이크 총괄 PD 배영욱이라고 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작년 시즌5 업데이트 이후에 되게 큰 업데이트로 찾아뵙게 됐는데요. 지금 이번 시즌6 업데이트에서 되게 다양한 부분들을 준비함에 앞서서 여러분들께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즌6 업데이트가 진행되려고 하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작년과 올해까지 포함해서 총 1년 가까이 동안 저희가 30회가 넘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저분들에게 다양한 경험들을 주고자 노력을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그 경험을 더 넘어선 더 새로운 재미들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부분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시즌6 업데이트가 끝이 아니라 이 시즌6 리부트 업데이트를 통해서 유저분들께 더 다양하고 즐거운 재미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또한 시즌6 업데이트 이후에 꾸준히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반영하여서 재미있게 업데이트를 이어나가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들 일단 질문 답변 해나가면서 그리고 또한 저희의 방향성들을 공유해 나가면서 재미있게 영상 진행할 테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가 유저분들께 Q&A를 통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수집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되게 단시간 동안 많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총 6,000개가 넘는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이 영상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담지 못하게 되는 부분들은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완성시키면서 여러분들의 질문들이 하나하나 소중하게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관련해서 그 유저분들께서 주신 질문을 바탕으로 이야기들 진행해볼까요? 쿠키런 오븐브레이크가 이제 거의 5주년에 다가왔어요. 근 만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졌고 그 이야기들이 이벤트로서 그 안에 길드와 다양한 이야기들로서 저희가 풀어졌었는데요. 그 이번 시즌6 업데이트 때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랫동안 된 게임이 그 다양한 컨텐츠들을 또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를 좀 잘 설명드리고자 저희가 준비한 모드가 있습니다. 스토리 모드인데요. 스토리 모드는 유저분들께서 여태까지 즐기셨던 여러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이야기들도 발견될 예정인데요. 5주년에 앞서서 여태까지 거의 4천만 명에 가까운 유저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근데 그 유저분들께서 워낙에 다양한 컨텐츠가 5년 동안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어떤 것들을 배워야 되는지 학습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하는 의견들이 되게 많으셨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게임의 본질, 어떤 게임을 저희가 즐기는 되게 다양한 장치들부터 해서 뿐만 아니라 그 게임들을 즐기는 장치들을 잘 학습해 나갈 수 있는 어떤 과정들을 잘 만들어 나가고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한 쿠키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있게 담고자 스토리 모드라는 것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많은 그 신규 유저분들께서는 아마 이제 이 스토리 모드부터 게임을 플레이하시게 될 예정이고요. 기존에 플레이를 하시고 계시던 분들은 스토리 모드가 개방이 되면서 여태까지 즐기셨던 모든 컨텐츠들이 락되지 않고 여전히 개방된 상태로 즐겁게 즐겨주실 수 있고요. 관련해서 신규 유저분들이 잘 안착해서 기존 유저 분들과 또 즐겁게 플레이를 하실 수 있는 경험을 가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시면은 마음껏 피드백 주시면서 같이 개선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을 통해서 저희가 단 한 번의 업데이트뿐만 아니라 이 뒤에 다양한 쿠키들의 이야기들이 점점점 이 스토리 모드에 추가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관련해서 그 스토리 모드들에 추가될 다양한 이야기들도 많이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용족과 관련된 길드전과 관련된 용족의 스토리들을 저희가 공개를 한 지 거의 근 이제 2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서 저희가 한 절반 정도밖에 보여드리지 못했고 그 뒤에 이야기들을 아직 많이 풀어드리지 못했는데 관련한 이야기들은 저희가 준비 중에 있으나 되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고자 하는 과정 속에서 좀 아직 준비가 부족한 상태로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보완을 해갖고 올해 안에 이야기가 하나 더 나갈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관련된 스토리들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면서 실루엣에 예전에 가려져 있었잖아요. 그 쿠키들과 함께 어떻게 공개가 되는지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길드와 관련된 부분도 유저분들의 다양한 피드백들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즌6와 함께 되게 많은 부분들을 그 변화를 줄 예정인데요. 때타출까지 변화를 한꺼번에 주려고 하였으나 저희가 너무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때타출은 가벼운 변화를 주려고 합니다.
관련해서 스페셜 에피소드 1과 2를 5분 탈출과 그리고 해적선에 관련된 에피소드로 변환을 줄 예정이고요. 과거에 이제 플레이하셨던 되게 재밌는 맵들을 그리고 새로운 쿠키들로 플레이하실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그 뒤에 메인 에피소드는 2, 3개월 이내에 큰 재밌는 이야기들과 함께 변화를 줄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데이트를 준비하는데 아마 이 질문들이 거의 유저분들께서 매번 이제 저희가 뭐 팬미팅을 하든 아니면 이런 다양한 Q&A를 할 때마다 주시는 질문 같아요. 근데 업데이트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한 4주 정도의 시간들이 보통 들어요. 그중에 실제 개발할 수 있는 시간 한 2주 반에서 3주 정도인데요. 그 시간 동안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들에 대한 기획들을 짜고 그런 것들을 개발하고 또 UI, UX 관련된 상품 구성과 또 유저분들께 재미있는 어떤 맵들과 뭐 그런 아트들을 전달드릴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하고요. 단 이번 시즌 6같이 좀 큰 업데이트에 한해서는 저희가 한 두 달에서 두 달 반 정도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업데이트를 준비해가는 과정 안에서 이렇게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부족하지만 유저분들께 최대한 빠르게 또 잘 전달드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끊임없이 잘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팀이 열심히 주저주저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또 관련해서 저희도 유저분들의 기다림이 부족하지 않게 또 완성도 높게 다가갈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존 콘텐츠에 대한 리뉴얼 요청들도 끊임없이 들어오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신규 콘텐츠도 워낙에 많이 내고 또 새로운 이벤트 모듈들도 많이 내는 편이다 보니까 유저분들께서 과거에 재밌게 플레이하셨던 것들이 재밌게 더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고민들을 많이 얘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희 또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뭐 때탈출 또한 그런 변화 과정을 겪고 있고 경기 또 마스터랜드를 추가하면서 저희가 그런 고민들을 어떻게든 더 보완할 수 있을지 고민을 해왔고 뭐 길드전의 포스트 시즌과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뭐 챔피언스 리그도 지금 6월 말에 들어간 업데이트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기존에 있는 챔피언스 리그를 더 재밌게 변환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안을 만들었고요. 이미 안을 만들어서 그 과정들을 더 단단하게 유저분들께서 즐기실 수 있도록 디벨롭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유저분들께서 경기 이후에 엔드 컨텐츠로도 또 재밌게 즐기실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은 준비할 테니까요. 예, 기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그 고렘 유저분들을 위해서 플레이 컨텐츠들도 준비 중이거든요. 관련해서 유저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재밌는 경험을 게임 안에서 하실 수 있고 또 조합에 대한 연구라던가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컨텐츠는 아마 시즌 6 리부트 업데이트와 동시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관련해서 많은 분들께서 되게 기다리실 거라고 생각하는 업데이트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많이 플레이해주시고 의견도 주시고 함께 앞으로 재밌는 시스템들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출시 안 됐던 쿠키런 포 카카오와 라인 쿠키런에 있었던 쿠키들도 저희가 과거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푸사가 맛 쿠키며 바나나 맛 쿠키 뭐 관련된 여러 가지 쿠키들을 지속적으로 추가를 해왔는데요. 아무래도 저희의 새로운 이야기들도 추가를 하면서 과거의 쿠키들도 추가를 하다 보니까 좀 속도가 더뎌지는 부분은 있어요. 그리고 또 너무나 빠르게 추가를 해서 유저분들께서 그 속도를 따라오실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좀 곤란하고 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든 잘 데리고 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단 그 과정 속에서 유저분들께서 또 즐겁게 즐기실 수 있는 컨텐츠까지 같이 저희가 버무려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속도가 좀 아쉬운 부분은 저도 있어요. 단 이제 꾸준히 지금부터도 여태까지 해왔던 것처럼 쿠키런 포 카카오와 라인 쿠키런에 있는 다양한 쿠키들을 잘 데리고 올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또 역으로 저도 질문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쿠키부터 좀 데리고 오면은 좋을지 관련해서 이 영상에 답글로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그 의견 참고해서 최대한 빠르게 그 쿠키들의 재미난 이야기들 담아서 데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을 제가 모두 다 해소시켜드리지 못한 부분들 되게 아쉬워요. 여러분들께 또 되게 다양한 부분들을 또 공개해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저희가 막 제작 중에 중인 것도 있고 또 이게 너무 일찍 공개하다 보면 여러분들께 너무 아쉽게 공개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약간 티징의 성격으로 저희가 어떤 방향성만 공유를 드렸던 것 같은데요. 조만간에 근실내에 밍맹님과 CM 로즈님께서 같이 나오는 영상에서는 실체화된 다양한 시즌6의 요소들을 직접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항상 즐겁고 재밌는 게임 제작하기 위해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이 게임을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5년뿐만 아니라
10년, 20년 더 지속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많은 제작진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피드백들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피드백들을 바탕으로 더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더 유저분들께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따끔한 질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이번 시즌 6 업데이트도 저희가 완벽하게 하고자 노력은 하지만 항상 언제나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들을 빠르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더 빠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저분들께 이렇게 기대하게끔 만드는 부분들도 저희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큰 도전이자 부담인데요. 이 부담을 잘 극복해서 더 즐겁고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제 영상에 항상 마지막에 쿠폰이 빠질 수 없죠. 관련해서 영상 끝에 쿠폰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입력하셔서 이렇게 좋은 쿠키, 좋은 펫, 좋은 봄을 뽑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 영상 뒤에 또 재미난 콘텐츠들이 준비될 예정이니까 관련해서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즌 6 업데이트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